김대중 정부가 강요당했죠. IMF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그 정책들을 강요했습니다. 그때는 할수 없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. 좋은 은행을 팔고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고 경제정책 전체를 영업이익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는 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.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건 직원을 적게 뽑고 월급을 적게 준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. 그것이 계속해서 관철되어 왔던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다른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체제로 우리가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죠.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오면서 이제 예산을 쓰는 방식을 대담하게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.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뭐한 번에 몇 조씩 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? 예산 구조와 정책 구조를 대담하게 바꿀 수 있는 이제 정신적 토대가 지금 마련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집권 세력에서 해도 좋고 다음 대선을 할 사람들도 좋고 여기서는 나라의 틀을 바꿔서 이제 실업 문제, 임금 문제, 분배 문제,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담한 정책이 좀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좀 우리 당이 진보적 색깔을 조금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진보적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그 진보적 정책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독일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덴마크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기본 철학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입니다. 이제 독일 헌법 제1조 1항이 인간의 존엄입니다. 그러니까 국가가 나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을 존엄하게 하기 위함이다. 그래서 그 바탕하에서 복지국가의 틀을 이제 짠 거죠. 그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,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철학적 바탕이 없습니다. 철학적 바탕이 없으니까 이 복지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냥 수시로 정치적 실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를 쭉 밀고 가는 힘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의 존엄에 바탕한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에 살지고 있지 않습니까?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6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이 6공화국 헌법은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헌법입니다. 그때 만든 헌법의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몇 번의 대통령의 선출 방식과 임기만 바꿔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라든지, 기후변화라든지, 저출산 고령화라든지,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철학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.